안녕하세요. 호동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ICIC 그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어그 회사를 아마 옮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회사를 옮기면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아마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도 배우는 그런 아주 좋은 순기능, 그러니까 저에게도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좀 대단히 그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쓰면은 속도가 빨라진다. 그게 대부분 그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회사 강의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이 프리퀀시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이 엔지니어링이나 그쪽으로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려면은 거의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이 프리퀀시보다는 밴드위스 대역폭이 더 맞는 말이죠. 물론 하이 프리퀀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밴드위스가 늘어나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밴드위스가 커지기 때문에 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더 정확하겠죠. 우선 돌아와서 이 ICIC 뭐 이거 약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당연히 간섭, 인터피어런스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란 것은 우리가 우선 이 무선통신에서는 이런 웨이브 사인 웨이브 폼으로 이제 라디오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런데 3차원으로 보면 또뭐어이 수평으로도 이렇게 웨이브가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근데 제가 받는 입장에서 이 라디오를 받는 입장에서 똑같은 라디오를 또 받게 된다면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요두 똑같은 이 웨이브가 같게 위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죠.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서 이 웨이브폼이 여기가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더해져서 더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 아래도 더 볼록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destructive interference는 여기는 똑같은 웨이브폼인데 반대로, 그렇죠? 시간 차이가 달라진 거죠. 이게 쉬프트가 된 건데 여기는 밑으로 가고 여기가 밑으로 갈 때는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더했을 때는 이게 캔슬되고 여기가 캔슬되고 그래서 캔슬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원래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폼을 이 웨이브폼을 받아야 되는데 크게 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캔슬돼서 아무것도 안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받는 데이터를 받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 데이터를 이 웨이브폼 그러니까 라디오 전파가 이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그 데이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피지컬 단에서 그 라디오 단에서 이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ICIS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터피어런스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술이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피어런스란 이렇게 웨이브가 오면은 뭐 반대파로 반대로 이렇게 오든지 저 이제 페이스 뭐 180도 페이스가 됐다. 이게 이제 페이스가 됐다는 게 밀린 거거든요. 180도가 밀리면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의 사인 웨이브가 여기는 위로 올라갈 때 여기는 반대로 내려가고, 그렇죠? 여기 내려갈 때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캔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이 기지국에서는 요 파를 발생하고 요 기지국에서는 반대파를 발생하고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이 핸드폰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그냥 쭉 일자로 들어오는 거죠. 캔슬레이션 돼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유튜브의 데이터 010101뭐 이런 데이터를 디코딩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한큰방 안에 큰방 안에 이거를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베이스 스테이션 A, 베이스 스테이션 B. 소리를 지릅니다. 뭐 철수야, 이 친구는 영수야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철수야라고 아주 크게 부르고 이룸 안에서 여긴 또 영수야라고 이렇게 크게 부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둘이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듣는 입장에서는. 나를 부르는 건지, 누구 철수를 부르는 건지, 영수를 부르는 건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같은 방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두 명이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왜냐면 사운드도 웨이브, 이 사인 웨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음파도.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곳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 이제 ICIC란 글씨를 한번 풀어서 보면은 ICIC, Intercell Interference Coordination 이렇게 영어로 이 ICIC 요거를 이제 띄어다가 붙인 게 ICIC입니다. 자, 우선 Intercell 우리가 이제 그 핸드오버 때 얘기 들었었죠. 인트라와 인터의 차이점. 인트라는 같은 안에 있는 거. 인터는 뭔가 바깥에 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셀은 셀이 바깥에 있는 거, 셀이 다른 거. 그렇죠? 다른 셀, 셀이 두 개가 이렇게,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셀이 하나가 나올 거고, 라디오가 이렇게 전파가 퍼지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도 라디오를 쏘니까 이렇게 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의 인터피어런스. 그렇죠? 이 인터피어런스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일 때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스아이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인터피런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IC라는 것은 바로 이 인터셀, 셀과 셀 간에 인터피런스가 생길 때 그것을 조정하겠다. 코디네이션은 뭐 조정이란 뜻,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근데 언제 인터피런스가 생기느냐? 그걸 보시면은 핸드셋이 이 셀의 끝자락에 갔을 때, 그리고 요 셀의 끝자락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셀에 붙어서 데이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뭐 호통사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이셀 끝자락에 도달하겠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핸드오버를 해야 되는데 차가 섰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뭐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버스가 고장 나서 여기 계속 서 있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씩. 자, 그러면은 요 위치에서 이 핸드오버가 될 수도 있고 핸드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그 스레셔드를 어떻게 세팅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오버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라디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중첩되는 구역이죠. 셀 A와 셀 B에 중첩되는 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셀로부터 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만약에 same frequency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그 똑같은 라디오가 파형이 비슷한, 똑같은 게 아니죠. 비슷한 파형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리시버로 라디오가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인터피런스가 생긴다. 그래서 셀 에지라고 그러거든요. 에지가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그맨 마지막 그 끝에, 셀 끝에 갔을 때 이런 인터피런스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이 ICIC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아까는 핸드셋 하나를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다운링크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누군가 여기서도 유튜브를 보거나 그래야지 데이터가 날라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라디오를 뭐 물론 이 유저 데이터 말고 컨트롤 데이터라는 것을 쏘긴 하지만 유저 데이터가 가장 큰 에너지 파워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파워는 유저 데이터에 실립니다. 유저 데이터를 쏠때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제 핸드폰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가 여기서 고장 났죠? 근데 우연찮게 그 도로에 저쪽에서 오던, 이쪽에서 오던 버스도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난그 지점에서 차가 막혀서 이 친구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계속 이 친구도 우연찮게 호동사를 보고 있고 저도 호동사 영상을 보고 있는데 데이터를 저는 이쪽에서 봤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에서 봤으니까 이 기지국, 이 셀러로부터 데이터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같은 프리퀀시 영역대로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제 저는 이 시그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받는 시그널도 보이는 거고 이 친구 입장에서도 내 시그널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받는 그 시그널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인터페런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다운링크일 경우죠. 업링크도 뭐 당연히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자 그러면은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코디네이션을 누가 해줘야 될까요? 핸드셋들이 이것을 할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둘이서 지금 이 인터피언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서 어떻게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약속을 정해서 요 인터피언스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이 ICIC의 키 핵심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베이스테이션과 베이스테이션 사이에는 통신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뭐 LTE에서는 X2 인터페이스라고 불렀고 이제 5G로 가면 XN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스테이션과 이 베이스테이션이 그 인터페이스로 그 링크로 통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둘이서 뭔가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악수하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코디네이션 할 것인가? 당연히 보면은 리소스겠죠. 제가 지금 인터페런스는 주파수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뭐 피지컬 레이어 그런 거 공부할 때 이런 라디오 리소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가 이제 프리퀀시 축, Y축이, X축은 타임 축. 그래서 뭐 리소스 블록, 뭐 PRB, RB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프리퀀시와 타임 도메인으로 이런 라디오 리소스를 나눠서 스케줄링을 해주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RB, 그쵸? 이걸 RB라고 생각하면은 이 모든 RB를 라디오 블록, 데이터를 보내는데 쓰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그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인터페런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프리퀀시 영역대죠, 그렇죠? 여기는 프리퀀시 영역대. 그러면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겠니? 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럼 난 여기 이만큼 안 쓸게. 내가 데이터 보낼 때는 요만큼의 프리퀀시를 쓸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면은 인터페런스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자, 다시 요걸 예를 들어보면 이게 정확한 예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에 가져왔던 그 우리 예에서 보시면은 이큰 방이 있죠? 자, 큰 방에다가 여기다 벽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벽을.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이 사람한테는 잘안 들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얘기가 잘안 들리고 아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약해서 여기다 벽을 세우는 거죠. 그거를 이제 XN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 G노드B가 둘이서 아니면 4G에서는 E노드B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이 작업을 합니다. 어느 만큼의 프리퀀시를 내가 쓰고 너는 어느 만큼의 프리퀀시를 써라. 그렇게 되면은 인터페런스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ICIC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 인터페런스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딱 보시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나 리소스를 이만큼 다 쓰고 싶은데, 그렇죠? 줄었습니다. 저는 이 방을 다 쓰고 싶은데 이 넓은 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내 방이. 그렇죠? 제가 일할 수 있는 방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리소스가 반으로 쪼개져서 나는 이만큼밖에 못 쓰는 거죠. 저 친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원래는 다쓸수 있어야 되는 이 리소스를 반밖에 못 쓰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에 대한 리소스 캐패시티가 준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셀 안에 또 자그마한 셀이 있을 경우, 그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영상을 이두 번째 편으로 만들 텐데, 그래서 이 ICIC를 조금 더 개발한 게뭐 Enhanced ICIC, EICIC라는 것이 있는데, EICIC를 많이 쓰고 있죠, 현재로는. 그래서 리소스를 더잘 자유롭게 쓸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큰 셀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셀이 있는 그러한 경우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쓰기를 원해서 이 그냥 ICIC보다는 EICIC를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컨셉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자주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또 새로운 회사에 잘 적응하고 그러면은 이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돼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또 계속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EICIC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